다음 사례는요. 자, 이번에는 44세 여자다. 만나는 남자와 동갑인데 좋은 인연이 될까요? 이 만나는 남자와 이 내담자분은 한번 이혼을 하고 지금 현재 사귀고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재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내담자분이 본인이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아기를 가질 수 있는가? 임신을 할수 있는가?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또 아기를 또 가지기를 또 원하고 있어요. 웨이즈 카드 첫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21번 세계. 남자분은 모든 게다 갖춰진 네요. 뭐 주위에서도 인기도 많고 능력도 참 있는 남자네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능력도 좋고 친구도 많고 주위에도 여자들도 많대요. 뭐 이승간에도 인기가 아주 많대요. 다음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20번 부활. 처음에 두분다이 한번 이혼을 하신 분이랬죠. 이 남자분은 이 44세 내담자분과 새로이 시작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 기와와 새로이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네요. 지금 현재도 굉장히 새 출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맞대요. 이 웨이즈 카드 다음 장을 열어보겠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두 분이 만난 관계는 직장 동료가 아니고 직장에서 서로가 필요한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뭐 납품하는 그런 관계래요. 그런 관계에서 직장은 틀리지만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만난 사이인데 물건 납품 뭐 이런 회사가 되겠죠. 타 회사가 되겠죠. 다른 직장에서 같은 업무로서 자주 만나는 사이. 그런 사이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자, 다음 장을 펼쳐보겠습니다. 이 남자는 인물도 좋죠. 돈도 있고 아주 능력도 좋은데요. 능력도 좋은 카드입니다. 이 남자분은 참 여기서 모든 게다 갖춰져 있고 주위에 인기도 많고 사람도 많이 따른다. 실력도 아주 좋은 남자분이고 이 여자분과 새로이 시작하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쓰면서 기다리고 있다. 또이 남자분은 돈도 많고 사람도 참 괜찮다. 능력도 좋고 가진 돈도 많고 참 괜찮으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원래 가진 재산을 좀 많이 물려받아서 능력도 아주 좋대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기는 좀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한번 이혼의 경력이 있으니까 전 결혼해서 이혼하기 전에 전 결혼해서는 좀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이 남자분과 또 어떻게 보면 첫눈에 반해서 만났죠. 둘이가 첫눈에 반해서 만났다. 그래서 남자는 새로이 시작하려고 이혼을 했는데 모든 것을 잊기 위해서 이 내담자분과 새로 시작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돈도 있고 능력도 아주 좋다. 다음에는 암장을 올라가겠습니다. 이제는 암장 올라가는 법은 여러분이 아시죠? 세 장의 합인데 번호가 없죠? 4번, 1번, 5번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좋은 인연이 될까요? 우리가 이때까지 이론 시간에도 공부하였고 지금까지 공부를 하였는데 메이저 카드는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엎어져서 한장한 장씩 펼치는 상태니까 다음 장이 무슨 카드가 나온지 모르죠. 그 대신에 암장 카드는 다세 장부터 다섯 장, 여섯 장, 일곱 장까지 펼쳐지는데요. 그 카드가 전부 다 펼쳐진 상태에서 암장이 다 펼쳐진 상태에서 뒷장 뒷장이 무슨 카드가 나온 건다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카드와 암장 카드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고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암장의 설명이 아주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통변하시기도 좋고, 여러분이 통변을 하시려고 하면은 아주 편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딱 봤을 때, 자, 만나는 남자와 동갑인데 좋은 인연이 될까요? 그러면 이 상담을 하러 왔을 때, 두 분의 무슨 불화가 있으니까,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좋은 인연이 될까?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상담하러 오셨죠. 두 분이 자주 만나는데 매일같이 만나는 입장인데 요즘에는 좀 만나는 시간이 좀 떄마대요. 왜냐하면 좀 다투고 있대요. 그리고 뭐 때문에 다투고 있는지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좀 성격이 안 맞아서 보통 다투는 경우가 많죠.
오래된 부부 사이도 성격이 안 맞으면 이혼한다, 뭐 한다, 뭐 싸우고, 뭐 찢고 뽑고 싸움하고, 결국 이혼하고 하는 경우로 맞는데, 금방 만나는 분들이 또 한 번의 아픔, 이혼이란 아픔을 겪고 만나는 이 분들인데, 다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죠. 왜냐하면 서로 상대를 파악을 못하는 입장이니까. 100% 뭐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안 좋은 사건이 있고 불화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왔구나 이래 생각을 하시면서. 자, 보면 황제, 마술사, 교황 쫙 나날이 나왔죠. 보통 뭐 1분, 2분, 3분, 4분, 5분까지는 가족적인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시간에 가족 카드라고 하였죠. 그래서 딱 4분 황제 카드가 떴어. 아, 무슨 불화가 있어가 찾아오셨는데 혹시 남자분이 뭐 유부남이신가요? 말할 필요가 없죠. 한번 이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남자분은 가정적이고 만약에 결혼을 하시게 되면 인연이 닿아서 결혼을 하시게 되면 아주 가정적이고 최선을 다하겠네요. 이 남자분은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있어도 다 괜찮다고 나왔죠. 돈도 많고 지위도 많고. 그렇지만 좀 남자분은 좀 융통성이 좀 떨어지네요. 그래서 불화가 좀 다탔습니까 하니까 좀 그런 면도 있대요. 좀 고지식한 면도 있대요. 왜냐하면 융통성은 좀 떨어지죠. 고집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래서 1번 마술사가 나왔습니다. 애기죠. 혹시 이혼을 하시면서 애기가 있는데 그 애기는 그 남자분이 키웁니까? 바로 애기가 붙었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가족의 성향이라 했죠. 가족의 상태. 애기를 키웁니까? 애기 때문에 자꾸 다툽니까? 맞대요. 그 애기를 꼭 키워야 한대요. 또 애기가 아빠를 바라보고 있죠. 아빠를 바라보고 있고 또 이 가정적인 남자는 보통 보면 이혼도 안 하고 처자식은 안 버리는데 뭐 안 좋은 일로 이혼을 했겠죠. 이혼을 했는데 그 대신에 애기는 본인이 키운다. 아주 가정적인 사람인데. 그래, 애기는 새로 재혼을 하더라도 다시 재혼을 하더라도 이 애기는 같이 키워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자꾸 막 싸움이 되고 둘이가 서로 지긋지긋 싸운대요. 그래서 요즘은 좀 뜸하게 안 만나는데 남편은 애기를 키워야 된다. 이 여자분은 애기는 키우기 싫다. 왜? 부모님, 시부모님한테 애기를 맡기면 안 되겠나? 애기를 맡기고 좀 더 크면, 지금 애기가 초등학생인데 애기가 좀 더 크면 그때 뭐 우리가 뒷바라지를 하면서 키우면 안 되겠나? 나는 당신과의 애기를 낳고 싶다. 당신과의 신혼생활을 하고 싶다. 그게 꿈이었거든요. 처음에 이 내 남자분께서 이 상담을 하실 때 자기는 아기를 가지고 싶다고 했죠. 44세, 저 마흔이 넘었는데, 40세가 넘었는데 아기를 가질 수 있겠나. 나는 이 남자와 인연이 닿을 수 있으면 결혼을 해서 이 남자와 아기를 갖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남자와 자기와의 둘 사이 아기를 갖고 싶어 하고 전처의 아기는 키우고 싶지 않죠. 부모님한테 맡겨라. 그래서 계속 불화가 있다. 그렇게 이 말해주는 카드고요. 자, 여자분의 성향으로 봤을 때는 이 여자분은 21번 세계 이기적이죠. 공주병이죠. 이 남편이 전처의 자식도 말고 자기만 봐주기를 바란다. 정말에서 나와 내가 낳은 아기만 봐주기를 바란다. 이기적이죠. 두 분은 아까 첫눈에 반했다고 했죠. 지금 불화가 있어서 다투어서 그래서 좀 만나는 시간이 좀 뜸하다. 안 만나고 있다. 그렇지만 내 남자분은 이 남자의 소식을 기다린다. 무슨 소식이냐. 그래, 너 말 맞다. 나가 자기를 너무 사랑을 하게 되면 첫눈에 반했으니까 자기를 진정 사랑을 한다면 자기 말을 듣고 전처의 아기를 부모님한테 맡기고 둘이서만 신혼생활을 할 수 있다. 자기가 바람을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는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죠. 남자가 자기 부탁을 들어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다. 또 20분 부활 남자의 입장에서는 이 내 남자분과 새로이 시작하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있다. 그렇게 나왔는데 여자분의 성향으로서는 이 남자가 본인이 원하는 답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다음은 동전이죠. 임신을 아주 하고 싶어 하죠. 이게 임신 카드죠. 아주 임신을 하고 싶어 한다.
임신을 기다리고 있다. 나의 아기를 가지고 싶다. 4번 항제죠. 여자는 이 항제니까 아주 고집이 세죠.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다. 그래서 남자를 이기려고 한다. 남자 말을 안 듣고 남자를 이기려고 한다. 뭐 네가 나를 진정 원하려고 하면은 나의 말을 들어라. 고집을 안 꺾이죠. 이 남자의 아기는 키우고 싶지 않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분 마술사, 이 내 남자분은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하다. 그렇지만 일본 마술사는 뭔가 부족하다 하죠. 다리가 하나 없듯이 뭔가 부족하다. 몇 프로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모성애. 모성애가 없기 때문에 전부인의 아기는 키우기 싫어한다. 모성애가 부족하다. 남자는 자식을 포기 못하고 있죠. 여자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왜? 이 남자가 전부인의 아기까지 다 키울 수 있어야지 결혼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자기는 떠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두 마음을 갖는다. 5번 교황의 키워드가 마음이 불안정하다. 마음이 두 마음 갖고 있다. 그런 키워드가 있죠. 그래서 자기는 떠난다. 그러면 여기서 좋은 인연이 될까요? 핵심인데 그거는 호로스코프 결말 카드에서 우리가 결말을 내면 되고요. 또 여기서 내 남자분께서 아기를 가질 수 있나 했으니까 아기는 가질 수 있죠. 다 임신 카드죠. 임신 카드죠. 임신 카드인데 만약에 두 분이 좋은 인연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임신은 내년 6, 7월에 할 수 있다. 내년 6, 7월에 별자리로서 개자리죠. 6월달, 7월달이.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이니까 아기를 6월에서 7월 사이에 아기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또 제가 그렇게 말씀도 드렸어요. 가질 수 있는데 결말 카드에서 인연이 좋아야 그렇게 아기를 가지고 임신이 돼서 아기를 낳을 수 있지만 지금 이제 마음이 본인도 기약해서 두 마음이고 남편도 지금 애들을 보기 못해서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왜냐면 기아와도 결혼하고 싶고 전처의 아기도 키우고 싶고 다 두 가지를 하고 싶은데 자꾸 기아께서 아기를 못 키운다. 전처 아기는 못 키운다. 둘이만의 신혼생활을 하고 싶다. 둘이만의 꿈을 꾸고 싶다 하니까 남자는 지금 마음이 안정이 안 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호로스코프 결말 카드 첫 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자, 여자. 이 여자는 엄청 남자를 많이 생각하죠. 또 이 여자분도 남자를 엄청 사랑하더라고요. 사랑한다고 나왔죠. 이 남자분과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 이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 이 남자만 생각한다. 다음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21번 벌이죠. 자주 만나고 있네요. 자주 만나서 만날 때마다 서로 다투고 있네요. 다투지만 그래도 자주 만납니다. 요즘에 뜸하게 안 만난다 해도 아주 매일같이 만났네요. 하니까 맞대요. 매일같이 만났대요. 만나서 자꾸 다투고 이런 문제도 애기 문제도 전처의 애기 문제도 다투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좀 며칠 동안 뜸한데 그래도 떨어지가 있으면 자꾸 생각난다. 떨어지가 있어도 이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 단지 자기는 그 애기를 키울 자신이 없대요. 무섭대요. 왜냐하면 전 남편과 헤어질 때도 자식이 없었어. 아기가 없었어. 쉽게 헤어졌는데 자기는 아기를 전처의 아기만큼은 키울 능력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기적이죠. 공유병. 자기 자신만 아니까 아주 이기적이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내 남자분께 말씀드렸어요. 이 카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남자분은 참 괜찮은데 남자분은 기아를 참 사랑하고 좋아하고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기아는 실제로 마음에서 이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왜? 기아께서 이 남자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남자분의 자식, 즉 전처의 자식까지 사랑할 수 있으면서 포옹할 수 있습니다. 포옹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그런 마음도 들 것이며 그런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기아께서는
전처의 아기는 전혀 키우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먼저 앞서면은 이 남자분은 크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 다음 장을 마지막 결말 카드를 펼쳐보겠습니다. 51번 하강이 나왔죠. 핵심, 좋은 인연이 될까요? 좋은 인연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아기를 보기를 못하고 또 여자는 마음이 흔들려서 마음이 두 마음이죠. 아기를 보기 못하면 우리 헤어지자. 나는 간다. 두 마음을 가져 있고 이 남자는 아기를 본인 자신이 키워야 되고 부모님 손에 맡기고 싶지 않고 본인 자신이 키우고 싶은데 새로이 시작하려고 만나는 여자분은 첫눈에 반해서 마음에 들었지만 아기를 거부하니까 자기도 마음이 돌아선다. 그래서 남자는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좋은 인연은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귀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키우기 싫은 전처의 아기를 억지로 키워갖고 그 가정이 화목하겠는가.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화목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빠가 아기를 자식을 어릴 때 돌보는 것도 아니고 주로 가정에서 엄마가 돌보는데 엄마가 될 뿐이 아기를 벌써 싫어하니까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남자 마음도 돌았습니다. 그래서 또 여자도 마음이 돌았었고 남자 마음은 돌았었다. 좋은 인연은 안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